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실록이 우거지고 식물들이 성장하고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잘 자라겠구나 하면서 보면서 뿌듯해하죠. 우리 아이들도 작은 아이가 자라면 성장하는 거 보면 내 마음에 참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라는 것을 보는 즐거움 우리 가운데 누구나 있습니다. 성장은 우리가 흔히 볼 때 육체적인 성장을 그냥 눈에 많이 담기 쉽습니다. 잘 컸다 자랐다 하는 것. 근데 육체적 성장은 10대를 지나서 20대 초반 되면 거의 끝납니다. 하지만 나머지 영역은 끝없이 자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정신이라든가 영적인 삶이라든가 그곳에는 더 큰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관심 갖는 과제가 평생 교육에 관심을 갖습니다. 늘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 아직도 내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배우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나갈 때에 그곳에서 그 사람이 나름의 창의력도 증대되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배우고 성장하는 데 힘쓰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신앙 성장에 대해서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유지를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성장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고 있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바른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를 이제 멈추고 다시 한번 전세를 역전시켜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살펴보면서 그는 어떻게 그의 신앙적 열정을 바른 길로 가져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서 그는 성장하고 더 좋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거짓 성장, 가짜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을 보였죠. 그의 배경도 훌륭했고 교육과 실천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은요. 그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서 보면은요 사실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는 물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변에서 하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로 말하면 나도 그런 육신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적지 않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죠. 자신의 과거, 자신이 초계처럼 버렸던 과거의 모습 보면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할례를 받은 그날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의 부모가 율법에 따라서 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 아마 교육하면서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도 어릴 때 유아세대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열두 지파가 있었는데 그중에 북이스라엘 열 지파는 일찍 아수르에 망해서 전 세계 곳곳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인종 혼합 정책에 의해서 핏줄이 많이 희석됐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기가 참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에 속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는요 그래도 핏줄을 가문을 유지하면서 포로 귀환할 때 정말 많은 수가 돌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가문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이 포로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기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했던 결사단체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말씀을 연구하여 원칙대로 지키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본질에서 적용이 좀 잘못돼서 그렇지 의도도 순수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배경은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가문이요, 인정받는 개인이요, 최고의 열정을 보유한 사람, 아, 그런 사람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은 열정만 있었습니까? 그 실천에도 균형을 맞추었죠. 3장 6절에 빌립보서 계속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율법의 의는 자기가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흠 없이 지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만 아니라 외적 열심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여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 후보로서 공회의 결정에 따라서 박해 열심을 내는 행동파였습니다. 아무리 옳다는 신념이 있어도 이런 일을 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심지어 죽게까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의 신념 때문에 남들을 맡기 어려워하는 일을 자원해서 열심히 내서 앞장서서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행 일치를 이루는 삶, 최소한 삶의 일관성 있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모범생이었고 잘 배웠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그냥 규격화된 인생, 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정말로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 삶의 방향이 바른가?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삶의 방향이 바른가? 예전에 농담처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정복하러 다닐 때 알프스 산맥을 넘습니다. 눈이 오고 그 와중에서 열심히 올라갔는데 깨달았습니다.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래서 내려왔다고 그러죠. 딴 산에 올라갔어요. 열심히 폭풍을 뚫고 올라가서 딱 했는데 아,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리고 한마디 더 했답니다. 아까 그 산인가 봐. 그랬다고 그러죠. 참 그러니까 보면 옛날에 농담처럼 하던 얘기인데 열심을 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갔어요. 헛수고했어요. 우리 인생도 가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돈 버느라 바쁩니다. 어떤 목표를 어떤 자리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갑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 나는 디딤돌을 논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전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림이 되어서 실패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쏟고 있는 시간과 재능, 바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열심으로 검증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내가 옳다 생각한 것, 그것을 검증해 봐야 됩니다. 요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적조를 떼고 한 다음에 건축을 해서 집을 잘 지어놨는데 과거의 지적도라는 게 좀 엉성했잖아요. 지금 위성 측정을 딱 해보니까 내 땅이야 했던 것을 알고 보니까 남의 땅이고 저 집 땅이 알고 보니까 내 땅이고 굉장히 많잖아요. 점검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과거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 이거면 됐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엄밀하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비록 길은 잘못 들었지만 그 의도의 순수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의도의 순수성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심히 잘못 나가는 그 길에서 전환점이 될 만한 지점을 만들어 주십니다. 참 열심이죠.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지만 정반대 지점으로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기뻐한 삶,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만족, 주위 사람들의 인정받는 삶으로 점점 치우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종교적 열심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냉혈인이었습니까?
아마 그런 이런 열심의 과정 속에서 그 양심 속에 그 무의식 속에 뭔가 의문점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박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기가 정반대에 선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도 있었겠지요.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스데반의 입장에서 순교고 그 입장에서는요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정화였을 겁니다.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그가 있었어요. 그가 죽임당할 때에 증인이 되었고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현장에서 아마 그의 마음 깊숙이 잠재의식 속에 뭔가 의문이 일어났을 거예요. 스데반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을지라도 스데반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전한 메시지, 원수도 자기에게 원수가 되는 돌 던져 죽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의 메시지, 그의 말을 들었잖아요. 죽어가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욕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아마 그의 마음 깊이 각인되었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아마 각인되어서 사전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는 그때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 생각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은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자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한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공문을 가지고 그 돌을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함이라. 참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에서 위협과 살기 같은 등하며 다른 지자들도 잡아오리라. 자기가 믿는 신념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그런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떤 전환점을 마련해 주십니까? 자, 그가 하늘의 빛을 체험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빛을 봤는데 그 빛이 정오의 빛을 능가하는 초자연적 빛을 봤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내다 뭐 하나님 날 만나주겠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빛을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확인해야지 누구십니까? 아 그런데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을 듣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이 빛을 봤어요. 근데 빛 가운데서 네가 나를 열심히 섬겨주니 참 고맙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그 빛되는 존재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다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봤는데 그 대답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토록 찾던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만난 분은 그가 그토록 박해함에 반대하며 이를 악물고 쫓아다니던 그 대상이었어요. 드라마 보면 클리셰처럼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면접자리 가기 위해서 막 좀 느리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누구를 부딪히거나 만나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급한데 나한테 막 하면서 막 욕도 하고 얼굴을 부글부글 하다가 면접장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야.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보니까 바울이 바로 딱 그 꼴이에요. 그토록 박해하고 못 살게 굴었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원하는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그토록 박해하던 그분이에요. 최선 다해 하나님 위해 산다고 했는데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세주를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 쌓아온 것 성장이라고 생각한 것 전부 다 헛수고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자랑삼아 쌓아온 과거의 이력, 경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자, 9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나를 박해하느냐.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6장 14절도 볼까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할 때 좀 더 덧붙여서 한 얘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갓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갓체는 무엇입니까? 가축을 모는데 사용하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예요. 근데 뒤에 그 막대기가 있는데 뒷발질을 그 퍽퍽 차면 어떻게 됩니까? 찔려 고통만 받을 뿐이에요. 아마 다윗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을 찔러서 찌부릅니다. 열심히 뭔가 했는데 피 흘리고 죽고 고통받고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하는가? 아마 그의 마음속에 가책이 있고 남모르게 상처받고 고통이 있었겠지요. 참 이 만남은 한면 굉장히 허탈한 만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그릇되었다, 어긋나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요, 엄청나게 복된 만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헛수고하던 삶을 돌이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만난 사람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교회에서 누군가 얘기하는 어떤 좀 거룩하고 위대하고 훌륭한 분 정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생명의 구원자세요. 지금도 나를 찾으시고 내가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찾으시고 애쓰시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어긋나게 살았잖아요. 관성처럼 살았잖아요. 사람의 인정과 환호성에 목말라서 잘하고 있겠지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잘못 살았어요. 복된 사람은 지금까지 하던 길이 잘못되었다면 그 순간 돌이킬 줄 압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 위에 덧닦고 지은 것만 남게 됩니다. 나머지는 비 오고 바람 불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된 것을 이루어가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 그때부터 바울의 참된 성장, 결실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변화는 좀 부정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육신적인 눈이 멀었어요. 하지만 육신적인 눈이 먼 것이 아니라 그 눈 멀은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도행전 9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대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눈은 멀었지만 귀는 열렸어요.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그 음성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그가 앞으로 행할 것, 그에게 사명이 있고 이를 자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도와줄 자가 있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사명은요, 위대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오는데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 그에게 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눈 멀었다가 사흘 동안 눈 먼 채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한 사람이 기도하여 그의 눈이 띄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만 띄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눈도 띄었고 너는 이처럼 눈 먼 채 살아가는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삶을 살 것이다. 육의 눈을 뜨고 영적 눈을 뜨고 그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주위 사람들 유대인 이방인의 눈을 띄워주는 사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육의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뜬 즉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즉시로 전도자가 됩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 눈 뜬 것의 증인이요, 전파자가 됩니다. 원래 성품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회심 이후에는 열심히 이제
주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타도 예수 그랬다면 이제부터 오직 예수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평생 구약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새로 해석됩니다. 과거 그 해석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바울의 회심은 신약시대 교회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바울만큼 해박한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을 해석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변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많은 곳에 보내요.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서 성경의 상당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평생 쌓은 지식과 경험, 이전까지 잘못 쓰였는데 이제 주를 위해 쓰기 시작합니다. 바른 성장이 이루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바탕 위에서 바르게 자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전폭적으로 쓰임받습니다. 그 과정이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고난조차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변증하고 자기가 걸었던 길의 정반대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워낙 유명한 박해자가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한 방에 바뀌다 보니까 어딜 가든지 핍박받아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 자기 형제를, 친척을, 성도를 잡아다가 죽는 데 내어주고 감옥에 내어준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꺼려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힘쓰다가 갑자기 변절해가지고요, 대적하고 대적 논리 개발하고 똘똘하게 잘해요. 그들도 싫습니다. 양쪽 다 거절당해요. 어디도 가든 주변인이에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낙향하여 고향 다소로 내려가요.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 요약이 7이랑 17입니다. 제가 잘못 보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도 있었고요, 다메섹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곳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천임당해서 변방으로 돌아다닌 그 삶이 그에게는 광야의 삶이었어요. 마치 모세가 쓰임받기 위해 40년간 광야에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그도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과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깊은 훈련을 받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잘 준비되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도 내가 예수님 만났고 주를 믿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헛수고의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조차도 사용하실 겁니다. 직장생활에서 여러 어려움들, 주를 위해서 쓰기 위한 체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생활에 상처 있고 그런 분들도 있죠. 그것조차도 주님은 아낌없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아니 교회에서 사기도 당하고 이상한 사람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조차 영적으로 분별하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돕는 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이단에 속해가지고 교회에 간첩으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께로 돌아오면 그 간첩 활동도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만희 같은 이상한 적그리스도 같은 인간들 꼬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홀라당 넘어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마귀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께로 돌아오면 그때 잘못을 회개하며 더 열심히 낼 줄로 믿습니다. 품어줘야 돼요. 내 인생의 단계마다 예수님 위에 서 있으면은요, 내 인생의 모든 상처들이 다 합력하여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기초 위에서 크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